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염 부장님, 어제 아침에 얘기한 대로 됐더라고. 소형증상제들 거스다. 하더라고. 설마 정프로님이 그 이사를 가신 건가요? 네, 정프로 매직이라고 하지요. 네. 거부를 안 하네. 네. 코스닥을 살리셨네요. 이한 몸 희생해서 네. 살릴 수 있다 뭐. 자, 오늘 오늘은 어떻게 뭐 이슈 예, 집부터 좀 갈까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요새 계속 뭐 애플카 얘기 나오는데 이제 뉴스 중에 이제 미국 반도체 전문지 그 이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팀 쿡의 선택은 이제 자율주행 칩은 TSMC를 아마 반도체로 선택을 할 것 같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삼성전자의 하만이 유력하다. 이런 좀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용 칩 이름이 C1인데 이게 이제 TSMC의 7나노 공정으로 아마 제조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삼성은 이제 하만이라는 또 좋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애플이 아마 그 하만 쪽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좀 추측이긴 하지만 사실 하만이 또 글로벌 넘버 원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또 삼성전자도 전장 부품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아니, 그런 뭐 기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기업들이 걸리네. 네, 걸리는 뭐 애플이 뭐 하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하나씩 걸리는 네, 거야. 길목을 지금. 저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죠? 맞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잡지거든요. 미국 전문지거든요. 네. 전문지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하만하고 삼성전자가 이미 그 디지털 콕핏이라고 디지털 계기판을 이미 이제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애플카에 탑재될지 그럼 선택을 받으면 뭐 삼성 또 밸류체인도 또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 끝났다고 했는데 네네. 또 주파수 경매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건 3.6 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 경매가 끝난 거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밑에 있는 2.5 기가헤르츠래요. 네. 약간 이제 더 저주파인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커버리지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는 좀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그 이 데이터 이 주파수를 황금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계 전체적인 5G 주파수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 우리 한국도 지금 2.5 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가 있대요. 근데 쓰진 않는데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 LTE랑 경쟁하던 거 와이브로라고. 네.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에선 와이브로를 밀었는데. 아, 와이브로가 2.5 기가 대요? 네, 그쪽 대역이 지금 남아 있대요. 아. 네. 근데 이제 LTE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죠,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와이브로는 이제 사장돼 버렸는데 그 대역을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게 또 주파수 경매가 잘 되면 한국 뭐 정부 쪽에서도 아마 이런 2.5 기가헤르츠 대역을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5G 전체적으로는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내 경매라 뭐 날짜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에 더 경매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체크해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요새 뭐 저번에도 제가 우주 항공 얘기 좀 해드렸는데 요새 또 보고서가 계속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이제 한국 투자증권의 그 김수민 김대준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일단 이제 뭐 자산 운용사 아크가 얼마 전에 그 우주 항공 ETF 출시한다고 네네.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넥슨의 김정주 그 대표도 스페이스X에 그 175억 원을 투자했다는 뭐 그런 소식이 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표 뭐 창업자들도 이쪽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고 야, 하나그룹도 비상장인데 했구나. 네. 네. 또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니 이런 PB 네. 이런 뭐 그럴 것 같아. 네. 아, 해보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겠어. 예. 네. 뭐 금액이 175억이니까 뭐 우린 하고 싶어서 못 하잖아요. 네. 그죠. 하기가 쉽지 안 않죠. 안 받아줄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넥슨이 사실 게임 회사인데 어쨌든 네. 우주항공에 투자를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트레가의 지분 30%를 이제 확보할 거라고 공시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장이 커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지금 우주 개발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데 예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 우주 개발이 이제 중국몽의 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중국이 베이도우 시스템이라고요. 이제 중국판 그 GPS 네. 위성 항법 장치 그거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위성 55개를 다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이 독점하는 이 GPS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자기네 걸로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주 기술 발전을 좀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 보고서에 좀 얘기를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 올해 2월이요 그 빅 이벤트가 좀 많아요. 우주가 다 화성에 간대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랍에미리트의 우주선 그 아랍에미리트 우주선 아말이라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네 아랍에미리트 이게 우주선 이름 우리 한국말로 희망이래요 아말이. 근데 이게 작년 7월에 발사했는데 올해 2월 9일 날 화성에 도착을 한대요. 그리고 중국은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 테논 1호가 2월 11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2월에 다 도착을 한. 그리고 미국도 다섯 번째 화성 탐사선인 그 퍼시비어런스라고 이게 2월 18일 날 도착한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날짜 순으로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우선순인데 소리도 없이 보냈네. 예. 그래서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동시에 2월 달에 다 도착을 해요. 아랍에미리트가 우주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아랍에미리트 어제도 말씀이야. 아랍에미리트에 7개인가 8개 토우국계 네. 그게 연합이 아랍에미리트네. 그 네. 맏형이 이제 아부다비. 아부다비 네. 맞아요. 그 아랍에미리트 기름의 한 80% 이상 아부다비에서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네. 아부다비 국부펀드라든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도 네. 있고 거기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런 투자를 신재생에 우주 쪽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아랍에미리트가 언제 이런 걸 했었나 네. 좀 신기하긴 했는데 작년 이제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발사를 했고 아무튼 네, 다음 달에 이제 어쨌든 이 화성에 세계 국가에 우주 탐사선이 도착을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우주 산업 트렌드가 옛날에는 다 정부가 있잖아요. 나사주도 네. 뭐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태워 가지고 한 건데 이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네. 나사도 이제 민간 기업이 넘겨 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돈이 많고 아마존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라든가 블루 오리진 같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쪽 시장을 이제 민간 업체들이 조금씩 잠식을 해가고 있다. 예. 그럼 이제 결국 돈이 된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내도 정부에서 2020년 7월에 스페이스 파이오니어라는 그 사업을 일단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 본체, 뭐 위성 탐지체 기술 이런 것들을 자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네. 이제 우리 기술로 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네.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국내 대표 또 방산 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니까. 관련해서 우주항공은 아무튼 2월 달까지는 좀 모멘텀은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다 됐나요? 예. 잠깐만. 하나 정도는 더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은태 연구원님이 쓰시는 그 자료가 이그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자료 중에 그래도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청문회 했던 게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목하실 게 법인세 인상을 이제 나중에 할 거다. 이것도 뭐 당연히 긍정적이고 네. 어쨌든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빚이 문제가 아니라 앞뒤 보지 않고 네, 일단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네. 한국 증시 입장에서 봐야 될 건 이게 아니라 세 번째하고 네 번째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불법 지식 재산권하고 보조금 대응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뭐 불법 복제라든가
지적재산권을 막 도용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아, 좋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앨런 의장이 직접 밝혔어요. 다 막아버리겠다고 못하게. 그 네 번째가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 조장하던 것도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위안화 낮추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세 번째는 결국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업체가 인터넷, 미디어, 바이오, 2차전지, 금융 같은 건데 이쪽에 우리 한국이 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또 막아주면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또 올라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포인트가 아니냐. 중국이 막고 있는 시장이 우리 한국 증시의 또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아까 환율 문제도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화도 위안화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환율이 당연히 올라,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네. 원화 강세.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내 증시는 항상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뭐 추가 부양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환율과 지재권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한국의 더 앨런 의장의 연설은 긍정적이다.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아, 네. 장시작까지 한 2분 장이 이제 거의 다 네,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일정은 한국 1월 수출입 동향이 20일까지 데이터가 발표되고 수출이 워낙 중요하니까 뭐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22 통화정책 회의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139포인트 한 25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오르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코스닥이 어쨌든 돌렸는데 이제 남은 건 1,000포인트죠. 1,000포인트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85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는 3,000 넘은 지 한참 됐는데 코스닥이 이제 과연 오늘 넘어갈지 네. 예,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나오는 호가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네이버가 어제 오늘도 네이버가 좀 호가가 좋네요. 그 어제 캐나다의 그 웹소설 기업 하나 네, 그거 인수를 해가지고 좀 시장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웹소설을 네. 인수해서 웹소설로 웹툰 만들고 드라마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가 보니까 오늘 삼성그룹주가 좋습니다. 삼성 SDI, 삼성물산 이런 쪽이 오늘 출발은 일단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어제 좀 그래도 살아났는데 오늘 일단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에스케어, 시젠 이런 기업들 일단 출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9시가 다 됐는데 현재 다시 한번 그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3,137포인트 22포인트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985포인트 플러스 8포인트에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오늘 10% 올랐는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아,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굉장히 좀 강력한 보고서 하나 쓰셨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뭐 아무튼 굉장히 높게 올리셨는데 이게 대만의 경쟁 회사가 넘버 그러니까 이 MB 라텍스라고 그러죠. 우리 이 수술용 장갑 같은 거 네네네. 거기 들어가 이제 고무 만드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 중에 3위가 대만의 난텍스라고 있어요. 그 기업이 PER이 10배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금호석은 5배밖에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효성 TNC인가 네. 그것도 중국의 2등 업체는 뭐 시가총액 이거 몇 배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비교 주가 개념으로 계속 히트를 치시네. 그래서 금호석에도 오늘 10%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네, SK 케미칼이 뭐 노바백스인가요? 그 뭐 이제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백신 5.7% 그리고 아까 네이버는 그 웹소설 기업 인수, 삼성물산 오늘 한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지금 오늘 목표 주가 좀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올랐고 어제 사실 현대차, 기아차는 올랐는데 현대차, 모비스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2.8%. 오랜만에 그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 강한데 또 그 배경은 어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다 급등해 버렸잖아요. 뭐 그렇죠. 아마존이나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네이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박스권 예. 상담 네이버 카카오는 뚫었고 그죠? 네 예, 이미 뚫었고요. 네이버도 이제 트라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가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사실 뭐 거의 없는데 SK텔레콤이 한 1% 빠졌고요. KB금융이 일단 1% 빠지면서 금융주는 조금 부진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S&T 모티브가 이제 모터 관련 만드는 업체인데 이 친환경 차에도 모터가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엔진 대신에.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한 8% 반등하고 있고 현대위아도 요새 뭐 열 관리 얘기 나오면서 5%. 그리고 OCI는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어제 저녁에 그 하나금융 투자의 그 김경환 연구원님이 본인 텔레그램에 적어놓은 건데 바이든 정부의 첫 대중 강경책이 중국의 태양광 때리기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그 전일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 관련 발언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의 신장 지역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강제노동.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가 다 연류가 돼 있다. 아. 그래서 미국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려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OCI한테 엄청난 호재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뭐 하나솔루션 이런 거 좋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1등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GCL 폴리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랑 다큐하고 이 기업들이 다 리스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의 수출을 못,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못하면 중국이 수출하는 것 중에 17%가 미국이래요. 그럼 그거를 뭐 한국 기업이나 다른 업체들이 메꿀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그래서 아마 OCI가 오늘 좀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방산 기업도 오늘 좋습니다. 그 LIG 넥스원 하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 NHN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또 FNF 아까 휠라홀딩스하고 FNF 같은 이제 의류주는 오늘은 네.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그 메드팩토가 이제 이것도 바이오 기업인데 좀 뭐 임상에 대한 좀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은 한 3% 다시 반등했고 BH가 3% 정도 올랐는데 이게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FPCB 만드는 회사예요. 저평가됐다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3%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이젠터가 한 증권사 보고서로 급등했는데 오늘은 아마 차익매물 나오면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양호한데 일부 종목만 좀 차익매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코스피는 15포인트 지금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은 981포인트 0.38% 네. 지금 반등해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좀 팔았거든요. 코스닥을 네. 올라오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벌써 지금 4분밖에 안 됐는데 10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피는 70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는 그 이제 민주당 사실 미국 민주당 수혜주죠. 그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그 한 8% 정도 올랐고 또 해운업종이 3% 인터넷 대표주가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가 3% 그리고 석유화학 아까 이제 금호석유 효과로 한 1.3% 반등했고요. 그리고는 대부분 뭐 강보합 정도고 하락하는 섹터는 뭐 은행주, 뭐 카지노 업종, 그다음에 항공주. 항공주에 대해서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늘 보고서 썼는데 뭐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너무 밸류가 이제 이미 다 좋은 거 반영한 거 아니냐. 약간 이제 톤 다운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반영했다는 거죠? 예, 미리 좀 주가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항공주 미리 반영했다는 대한항공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가항공주도. 저가항공주. 예. 아시아나항공하고 뭐 일부 저가항공주를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이렇게 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준비된 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리고 화장품 쪽에 화장품에 뭐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에 이제 박은정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네. 요새 그 요새는 여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박종대 연구원님은 박종대 연구원 모셔야죠. 왜냐면 네. 식료 뭐 이런 쪽에 다른 분들도 좀 네. 의견 좀 근데 들어가죠. 박종대 연구원님이 그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좀 하시잖아요. 네. 저는 좀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요새 갑자기 그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들 좀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여기 박은정 연구원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지금은 안 좋은데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비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쓰셨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인데 중국의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은 여전히 좋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쓰니까 색조 화장을 하긴 좀 어려운 상태고, 네. 기초 화장들은 많이들 하시니까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들의 좀 매출액이 좀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화장품이 이제 이 껍데기죠. 네네. 그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쪽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ODM 업체들,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일단 4분기부터 좀 재고가 소진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같긴 한데 네. 이제 이 유한타 종군의 박은정 애널리스트가 쓴 이제 결론은 뭐냐면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2020년은 마스크와 한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 보니까 화장품 수요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그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이제 기저효과 기대되는 거는 그 색조 화장품이래요. 색조가 거의 뭐 립스틱을 안 바르시니까 많이. 그래서 하반기에 색조 화장품 회사들의 좀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장품도 좀 바닥권에 있는 업종 중에서는 요새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또 아 예 잠깐만요. 아, 요거는 제가 오다가 네. 봐가지고 오다가 보신 거 예,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 주었다. 예, 그 메리츠 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쓰신 거예요. 네. 유학 본인데 그 2차 전지가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는데 네. 2차 전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적어주셨는데 이거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USMCA라고 이제 북미 예전에 나프타라고 아시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네. 뭐 네, 캐나다, 네, 네. 미국, 멕시코. 이 협정으로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진출이 일단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이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북미향 자동차 수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내, 그러니까 미국 이 영내 캐나다나 멕시코나 미국에서 생산 비중을 기존의 62.5%에서 75%까지 일단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올리면 면제가 좀 가능하대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공장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니까.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지금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공장이 있고 네. LG화학은 미시간하고 오하이오에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조지아에 있고 또 동화기업은 조지아에 이걸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유럽과 달리 그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이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그 조인트 벤처 공장 제외하면 네. 거의 없대요. 사실상 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들이. 글로벌 이야기 보면 그래서 거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게 동무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세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애플카 배터리 또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국에 이제 애플카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K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규제랑 연비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니까 미국은 사실 그동안 전기차가 거의 테슬라 외에는 뭐 없었잖아요. 트럼프도 뭐 전기차 관심도 없던 사람이고 사실상.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후보는 완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성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 전기차 판매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유무역 협정 법하고 그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의 어떤 정책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 네.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우 연구원을 제가 모실게요. 내일 아침 모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미 예약돼 있어요. 아, 내일 예약돼 있어요. 네. 내일 2차 전지에 대한 또 새로운 뷰를 에, 저희 강사예요. 네. 저희 저 주식대학 3% 주식대학에 2차 전지 분야의 기초 교육과 전망을 한 이미 강의를 한 주민우 연구원을 내일 아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에. 우리 배터리 공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군요. 네, 이미 예전부터. 아 그렇죠. 유럽에는 엄청나가 있더만요. 네. 우리 한국이 그림을. 현지화를 참 잘해놨.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네. 아 지난번에 그 그림 못 봤어요. 유럽에 나가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아, 네. 우리 공장들 쫙 아. 헝가리부터 쫙 있잖아. 와,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날 이후로 시황감을 좀 바꿨다는 거야. 와 이거
야, 이렇게까지? 그러네요.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출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가서 성공을 하고 있고. 네.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네, 네, 정리하도록 다 했습니다. 할까요? 네. 이제 끝나네요. 네, 뭐 좀 아쉬우세요? 아, 나만 그런가? 네. 아, 오늘 좀 일찍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요새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자, 이 정도 하시죠. 장이 네. 코스피 0.77, 코스닥 0.3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눈이 더 많이 가네요. 980포인트니까 네. 이쪽에 마디지수인 1000포인트를 언제 한번 가볼까,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데 20포인트 정도 남아있네요. 네. 자, 뭐 오늘 함께해 주신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